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도 잘하고요. 볼링도 잘하고 좋아하는 전국 장애인 체전 선수 손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에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 체전에 볼링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시는데요. 네네. 이 기회에 삼아서 출전하게 된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링을 이렇게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고요. 네. 그 일반 정상인들과 이렇게 아가씨 때부터 쳤었어요. 근데 정석적으로 이렇게 치게 된 거는 작년부터 친 지라 이렇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볼링장의 사무국장님께서 저는 그 자세도 그렇고 비전이 좀 보였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래서 그 국장님이 전국체전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셔서 선발전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장님의 덕이 크겠네요. 네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볼링과 시각 볼링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 볼링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이드레인도 없고 이렇게 그냥 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이제 가이드레인이라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B1이 있고 B2가 있고 B3가 있는데요. B2는 이제 그 B3와 같이 이제 약시 분야에서 이렇게 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치는 거고요. 네. B1은 이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치는 건데 패치 붙이고 안대 가리고 안대만 가렸을 때에는 좀 빛이 좀 감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치도 붙이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이 가이드레인을 잡고 이렇게 자세로 해가지고 네. 하는 게 그 차이점이 틀린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취미로 계속 배우시다가 제대로 배우게 되신 건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전국 장애인 체전까지 결심할 정도로 볼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링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링을 한번 해보자 싶었고 그래서 또 제같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다른 종목들은 귀로 들어야 되고 또 그냥 뭐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볼링은 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체력적으로도 운동도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체력 소모가. 네. 그래서 저는 볼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볼링에는 방향 감각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이드레인이라는 바를 잡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다는 것만 이렇게 감지를 해서 살짝 짚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2시 방향, 11시 방향, 뭐 1시 방향,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핀이 몇 개 있다. 뭐 오른쪽으로 몇 개 있다, 중간으로 몇 개 있다, 왼쪽으로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제가 그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해서 방향 감각을 잡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을 굴리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스트라이크도 먹고요. 네. 어떤 때는 스페어 처리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전 참 볼링이 너무 어렵던데 대단하시네요. 제가 글쎄요, 이건 제 자랑인 줄 모르겠지만 탁월했나 봐요. 오, 네. 네. 전국 장애인 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현재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요. 그냥 연습도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컨디션 조절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예. 컨디션 조절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특히 여름에는 지금같이 덥고 습한 날에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할 때는 그냥 물도 많이 마시고 이온음료도 많이 마시고 하긴 하는데도 안 되어서 국장님한테 조언을 했어요. 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고 이온음료를 먹으라더라고요. 제가 아침밥을 안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먹어가면서 이렇게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걸까요? 볼링을 제대로 시작해서 첫 시합에 나갔는데 네. 1등을 했어요. 오. 경남에서요. 네. 네. 전국체전은 아니고 경남에서 1등을 했는데 네.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던 추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배우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수님의 이번 대회에서의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꾸준한 연습으로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체전에 가서 저도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손명진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상까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긴 한데 그래도 1등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각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 장애인체전에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단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 출전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연습한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수님을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국 장애인 체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수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꿈과 희망이 노래였거든요. 가수의 꿈이었고 음대에 나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집안 사정 뭐 저의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었는데요. 볼링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생각과 마음이나 이런 체력 단련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현실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래도 하고 볼링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수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장애인체전 볼링 선수죠. 손명진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수님의 볼링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